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또 다른 하드웨어를 제 차에 설치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 하드웨어는 바로 짠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디지털 게이지예요. 보통 이거는 이제 루피 게이지라고 하고, 한국이나 뭐 중국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데피 브랜드가 주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긴 한데, 그 메케니컬 아날로그 게이지랑은 좀 다른 이유가, 이제 이 포트 OBD11 혹은 OBD2 포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차 운전석이나 뭐 조수석, 뭐 차량에 따라 틀리겠죠. 그 밑에 OBD2 포트를 꽂아서 뭐 디지털 센서, 그러니까 맵 센서나 뭐 그런 걸로 여러 가지 차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게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맵 센서 이런 걸로 터보 부스트 PSI 압력을 체크를 할 수도 있고, 흡기 온도랑 뭐 엔진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특히 제가 이번에 스테이지 3를 올렸잖아요. 그럼 또 엔진에 그만큼 엔진이 더 뭐랄까 온도가 더 순정보다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제 아는 차 모임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다른 게이지를 쓰셔서 저한테 그냥 무료로 양도를 해주셨습니다. 더키시라는 사람인데, 하여튼 여기 인스타그램 주소 올릴게요. 하여튼 그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일단 제 차량에 이 게이지를 달기 전에 지금 저 플라스틱 몰딩 부분을 자르고 있는데요, 그 자르고 있는 이유가, 제가 지금 이 게이지를 보기 깔끔하게 속도계 디지털 클러스터 바로 아랫부분에 장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 플라스틱 부분이 원래 그 스티커로 이제 게이지를 세울 수 있는 그 스탠드 부분인데, 이게 탈착형이 아니고 일체형이라서 저는 지금 그 높이가 굉장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서 일단 쓸모도 없고, 저게 지금 일부 속도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높이를 낮추려고 지금 현재 드라멜로 저 플라스틱 몰딩 부분을 자르고 있는 중입니다. 저게 이제 잘려져 나가면 전체적으로 게이지 높이가 줄어들어서 제가 속도계를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거고요. 각 차량마다 이제 설치하기 괜찮은 위치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바로 속도계 일부처럼 속도계 바로 아래에 장착을 해주는게 그나마 깔끔해 보일 것 같아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보이셨던 그 스탠드 거치대 마운트 부분을 드라멜로 잘라서 사포로 이렇게 반듯하게 면을 만들었고요, 현재 이제 그 스티어링 휠 컬럼 위에 장착을 하려고 지금 3M 붙임 테이프를, 그러니까 양면 테이프, 오토모티브 전용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지금 붙인 상태입니다.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이제 마운트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똑같은 3M 양면 테이프가 붙여져 있고요. 이제 제가 지금 장착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붙였습니다. 오차. 오토모티브 3M 양면 테이프가 솔직히 이런 내부 트림 재질에는 잘 안 붙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여분이 많게 붙인 상태입니다. 지금 장착을 한 후에 배선을, 지금 저는 스티어링 컬럼 속으로 지금 와이어를 집어넣고요, 그 집어넣은 와이어를 여기로 꺼내서 이 풋웰 바로 앞에 저기 틈 여기 사이 갭으로 지금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OBD 포트를 여기 보라색 OBD11 포트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설치가 끝이 납니다. 완전 깔끔하죠? 자, 이제 설치를 완료를 했으니 이 덮개 있죠? 이거 여기에 붙여져 있는 건데, 클립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네요. 이거를 이제 클립을 다시 넣어서 설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랑
3개. 네, 그럼 이제 완벽하게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트림, 사이드 트림을 뗄 때 이런 그 트림 리무벌 툴이 있으면 되게 편하니까 DI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씩 사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지금 GTI 순정 게이지고요. 이게 지금 설치한 OBD11 게이지인데 일단 전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터보 부스트 게이지고요. 앞에 엔진 맵 센서를 통해서 지금 이 터보 기압을 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엔진 RPM이고요. 이거는 엔진 오일 팬에서 측정하는 엔진 오일 온도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냉각수 쿨런트 레벨 그 온도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흡기 온도입니다. 터보 바로 앞에 이제 인텍 엘보 쪽에 이제 템퍼처 센서가 있는데 거기 이제 측정을 한 거고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스터마이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로 세팅도 가능하고요. 일단 이거 써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터보 부스트 게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맵 센서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터보 부스트 게이지가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정 GTI는 이게 기본 그 기압을 더해서 0 PSR로 나옵니다. 원래 이제 공회전을 하면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PSI 이게 원래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그거를 더해서 그 진공 상태를 0.00 PSI로 측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순정 상태에서는 일부 시장에서는 이게 PSI로 안 나오고 바로 나와 있어요, 다리가. 그래서 그 부스트 측정을 보통 튜닝에서나 이런 것도 다 PSI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나오면 좀 자신 터보 부스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이 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오일 템퍼처 센서, 이것도 되게 게이지를 사용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이게 정확한 건지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현재 지금 터보 말고 엔진 오일팬 아래 언더팬에서 온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얘는 이제 온도 엔진 오일이 막 30도 35도라도 이게 그렇게 정확히 30도다 35도 5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얘는 이제 60도나 65도가 될 때까지 온도를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이게 그냥 다시 이렇게 측정 불가한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예열이 되거나 충분히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엔진 오일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엔진 온도가 예열이 됐든 안 됐든 30도든 40도든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참 괜찮은 매력인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엔진 얼핌입니다. 밟아주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건 엔진 흡기 온도입니다. 이제 보통 이거를 보면서 보통 인터쿨러의 주 역할이 아프터마켓 인터쿨러의 주 역할이 이제 그 흡기 온도를 더 쿨링을 해줌으로써 엔진 성능이 살짝 올라가는 건데 지금 제 GTI에서는 순정 인터쿨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마운틴런이나 뭐 트랙 이런 걸 하면서 이 흡기 온도를 체크를 하고 나중에 인터쿨러를 업그레이드를 한 후에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측정을 하면은 그것도 재밌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쿨런트 온도인데 105도만 안 넘으면은 이제까지 105도가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105도가 넘어가면 이제 엔진이 약간 좀 열을 받고 있다는 뜻이니까 좀 덜 살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참고가 되게 해주는 측정 게이지인 것 같고요. 여러모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게이지가 작아서 보는데 불편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디지털 대시도 다 보이게 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들은 다 이렇게 보여줘서 괜찮은 게이지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게 이 게이지가 OBD11
그 플러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벼운 캡백이나 뭐 OBD 뭐 이렇게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처럼 OBD11 포트를 쓰시는 장치가 있다면 동시에 쓸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거 한 달 정도 써보고 추가적인 후기가 남길 게 있으면 그것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도 재밌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